취소송의 심리, 로마자 1, 의. 취소송의 심리, 소송 심리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로마자 2, 심리 원칙, 아라비아 1, 당사자 주의. 당사자 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심리 원칙으로서 처분권 주의와 변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처분권 주의란, 소의 개시, 소의 객체, 소의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며, 변론주의란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아라비아 2.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심리 원칙으로서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증거조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판결의 중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직권 증거조사주의란 당사자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문제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로마자 3 종류 아라비아 1 요건 심리 양가로 1의 요건 심리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소송심리를 말한다. 청구의 적부에 대한 심리 양가로 이 소송요건 소송요건이란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안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소기간, 재판관할 등 양가로삼 심리 원칙. 요건 심리는 직권주의를 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행하는 직권 심사 사항이 된다. 양가로사 판정 시기. 소송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라비아 2. 본안 심리. 양가로 1. 의. 본안 심리란 본안 요건을 구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소송 심리를 말한다.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 아라비아 2. 본안 요건. 본안 요건이란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인용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취소소송, 처분 등의 위법성. 양가로 3. 심리 범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심리 재판할 수 없지만, 불고불리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은 처분 등이 적법한지에 관한 법률 문제만 심리하고 사실 문제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맡기되, 행정청의 사실 인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해 제대로 뒷받침되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증거의 법칙을 도입하여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대한 심사의 역할을 법원과 행정부에 분담시키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은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에 대한 심사 역시 가능하며 기속 행위뿐만 아니라 재량 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양가로 4. 심리 원칙 본안 심리는 당사자 주의를 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심리를 할수 있으며 처분권 주의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해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주의 다만 행정소송의 공익 관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소송법에는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로마자 4. 주장책임, 본안심리 아라비아 1. 의의 주장책임이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지급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패소 위험을 말한다. 변론주의 아라비아 2. 직권심리주의 양가로일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변론주의를 포기하는 조항인지 문제된다. 양가로이 학설및 판례 직권증거조사주의설은 주장책임의 예외로서 직권탐지를 부정한다. 변론주의 고수 변론주의 보충설은 주장책임의 예외로서 직권탐지를 일부 인정한다. 변론주의 보완 직권탐지주의설은 주장 책임의 예외로서 직권 탐지를 긍정한다. 변론주의 포기 판례는 행정 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수 있고.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여 행정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변론주의 보충설. 양가로 3. 검토. 변론주의 보충설. 생각건대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과 법원의 재판부담 사이에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변론주의 보충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주장한 요건 사실과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간접적으로 주장된 사실로 인정되어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 로마자 오 입증 책임 보안 심리 아라비아 1. 의 입증 책임이란 입증하지 아니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패소 위험을 말한다. 거증 책임 증명 책임 아라비아 2. 입증 책임의 분배 양가로 1.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바 입증 책임의 분배 기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 양가로 2. 학설 및 판례 원고 책임설은 공정력에 따라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피고 책임설은 법치 행정의 원칙상 피고가 적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본다. 법률요권 분류설 일반 원칙설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입증 책임은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고 본다. 법률요권 분류설 양가로 삼 검토 법률요권 분류설 생각건대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며 당사자 간의 공평의 이념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범률요건 분류설이 타당하다. 아라비아 3 구체적 유형 양가로 일 침입적 처분의 적극적 처분 범률요건 부분 적극적 처분 즉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는 그 권한 발생의 요건 사실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권한 장애 요건 사실 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양가로 2. 수익적 처분의 소극적 처분 법률 요건 부분. 소극적 처분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그 권한 발생 요건 사실.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권한 장애 요건 사실. 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가로 3. 재량의 하자, 법률 효과 부분. 재량의 일탈 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로마자 6, 그 외의 심리 원칙. 본안 심리. 취송은 구술 심리주의. 공개 심리주의. 쌍방 심리주의. 직접 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 행정수석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음.